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분봉 매매 크루드오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닥터케이 모의 투자 너무 안 해가지고요 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강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분봉 매매 스스로를 위해서 트레이닝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요. 여러분들 분봉 매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면 나중에 도움 되실 거예요. 많이 피곤한데 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보도록 하죠. 다른 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피곤해도 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급 피곤해졌네요. 알람이 안 갔는가 보네. 들어와 계신 분이 별로 없네, 그죠? 체크. 자, 일단은 제법 하락을 했네요, 그죠? 하락하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일선의 일봉이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 자, 30분봉에서 일단 이평선도 다 깔아놨어요. 그러면 65.50 여긴 지지권이다 판단 들고요. 단기 고점은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와중에 여기를 얼마나 잘 넘어가느냐, 이 정도의 지지저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되게 피곤하네. 아. 자, 들어와 계신 분들 몇 분 계신데 1분 눌러보십시오. 주식하는데 웬 해외 선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봉 매매의 기법은 주식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매도 먼저 할 수 있다는 게 선물의 차이점 정도, 그 정도 차이입니다. 만기일 있다는 거. 윤순이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자, 1분, 아, 1봉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30분봉, 5분봉, 1분봉 순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봉이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30분봉이 추세 전환 조짐 보이고 있어요. 밑에 이평선들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좀 눌림목 주면 일단 매수로 접근해 볼 겁니다. 애매한 구간 맞아요. 매수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지기보다는 여기 5분봉에 지지 한번 할 가능성이 있고, 위에까지 일단 목표치 보고 가겠습니다. 사자마자 플러스네. 일단 8일에 가볍게 대놓을게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8일에 대놨던 이유는 1분봉상의 볼린저 밴드 상단입니다. 이렇게 컨비네이션 좀 해가야 돼요. 일단 한번 튕기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또 접근할 겁니다. 이런 세부사항들 분봉매매 익혀놓으시면 주식에서 도움됩니다. 자, 5분봉에서 60일 지지받는 모습 보고 추세 좋게 갔기 때문에 반등 시도 나올 거다. 그럼 목표치는 일단은 여기 1분봉의 볼린저 밴드 상단. 가볍게 그냥 첫 번째 매수 성공했습니다. 되게 피곤하네요, 진짜. 아. 일단 감 잡는 목적이니까
뭐 플러스 나든 마이너스 나든 한 1시간 정도만 할 생각입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안되겠어요. 자, 여기가 자꾸 저항받던 저항라인인데 돌파되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는 겁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저항권에서 매도 때립니다. 또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매도 주문이 체결돼 매수 주문 접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뚫음 골치 아픈데요. 당하겠네.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매수 주문,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취소 주문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강의한다고. 지금 모의 투자예요. 모의 투자. 해외 선물인데요. 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습하고 있는데 되게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개판입니다. 뭐든지 감 떨어지면 안 돼요.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최근에 방송 많이 들어오시는데 윤정혜님 좀 도움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닥터케이 이거 하고 있어. 이거 밤에 지금 모의 투자 중인데 최근에 강의에 좀 치중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밤에 피곤해가 하지 못해요. 잘 오래간만에 좀 모의 투자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판입니다. 근데 끝까지 가봐야 돼요. 주식 2개월 됐다니까. 선물은 매도가 있거든요. 공매도처럼. 여기서 은봉 떨어지면 뭐 매도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매도 잡고 있어요. 지금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밑으로 세게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66.10 안 깨야 되거든요. 깨면 밑으로 처집니다. 일단 챙기면서 갑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윤정혜님은 이게 주식인지 아닌지 좀 헷갈려서 그런 질문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해외 선물입니다.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윤정혜님, 알아들었다. 1번 눌러보십시오. 이거 주식 아니에요. 해외 선물입니다. 분봉매매 트레이닝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었다. 1번. 앞에 내용 들어보니까 그 내용인 것 같네요. 예, 해외 선물이에요. 주식 아닙니다. 왜 하느냐? 왜 여러분들께 틀어놨느냐? 분봉 매매 잘하면 2개월밖에 안 되셨다니까. 이게 일봉이거든요. 일봉 안에 보면 분봉으로 세밀하게 잡아 들어갑니다. 닥터케이가 방송할 때 많이 보여드렸죠. 잠깐만 보여드리면. 자, 아침에 이런 거 보고. 자, 여기서 네이버 사 하는 이유를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분봉 매매로 연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시간 아니에요. 시간 되신 동안 보고 가십시오. 플러스 돌려냈습니다. 플러스 돌려내기 일부 직전이에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 지지권입니다. 이평선 20일 지지권 매수 들어갔어요. 매도 여기 안에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어쩔 수 없지만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손실 많이 줄여놨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보고 계신 분들 몇분 계시니까, 아야, 이게 박살나네. 일단 그건 그렇고요. 여기서 사고 팔고 가능한 겁니다. 야, 일단 밑으로 깨지네요.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기 지지권을 보고 매수를 들어갔는데 밑으로 처지면 여기가 지지권인데 손실이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비교적 위험한 구간 맞아요. 자, 파동이 어느 정도 왔고, 여기 박스권을 예상하고 들어갔으나 일단 지금 약간 처지고 있어요. 반등 나오면 팔고 나올 겁니다.
자, 급하게 안 던진 이유, 여기 지지권이라서 그래요. 여기. 지지되고, 지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여기 또 지지권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도는 버틸만 합니다.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자, 추세가 상승 추세거든요. 상승 추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뭐 결과는 봐야 되겠어요. 자,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어요. 우상향하고 있죠? 잘 들어갔는데 짧게 끊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꼬였어요. 그러니까 매매라는 거는 정석적으로 좀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상향 제대로 보고 매수 들어갔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장기술 부리다가 좀 당했어요, 중간에.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성님 반갑습니다. 엄청 피곤했는데 조금 돌아서네요. 아, 피곤합니다. 알람 안 뜨는 모양이죠? 아, 알람 왜그 모양이죠, 진짜? 야, 미치겠어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빠질 만큼 빠졌는데 반등 신호 나오고 있으나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5일선 여기를 안 깨고 가야 돼요. 그죠? 제법 올랐어. 5파 가까이 나왔어요. 그죠? 여기 박스권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 박스권 이루고 있었는데 깨지면 고점 친 거예요. 거의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데 여기 안 깨야 되거든. 10 깼기 때문에 밑으로 쳐지면 90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일단 풀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앞에 거 설명 못 들었겠네. 다시 설명 한번 할게요. 이렇게 추세 잘 갔으면 안 깨져야 돼요. 근데 제법 파동이 완성됐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박스권 이루다가 깨지면 밑으로 처진다고요. 그쵸? 여기 지지권에서 지지되긴 했으나 밑으로 밀릴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밑으로 푹 들어갔어요. 일단 성공이네. 90까지 갈수 있어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시원찮잖아요. 끊어요. 매수 주문이 시원찮음 취소 끊어.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잘 가는 추세가 많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제 매도 위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좀 지지권 맞아요, 여기. 그죠? 한 개 남겨뒀어. 여기 지지권 맞아. 60일도 올라오고 있고. 이제 30분 봉해 보면 잘 가다가 깨졌죠? 요거 무슨 포인트? 매도 포인트에요, 매도 포인트. 이거 매도 포인트에요? 이런 거 냅두면 안 돼. 매도해야 돼. 그죠? 여기서 반등 나도 여기 20일 커브 틀고, 커브 틀고 내려오기 때문에 대밀릴 가능성 높아요. 하나 안 던졌어요. 가지고 있어요, 하나. 삐리하면 절반 던지고 나머지 들고 있는 거예요. 많이 던지긴 했는데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야, 씨, 들고 있었으면 대박인데. 이거 깨진 순간 와장창인 거예요. 밑에 더 열렸어, 그러면. 그러면 적당히 끊거나 다섯 개에서 한 개 남겨놨기 때문에 올라오면 또 때릴 거예요. 일단 청산. 매수 주문 접.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신경 쓸 거 없어. 올라오면 또 때릴 거야. 66오면. 이거 보다가 낮에 이거 보면 못할 것 같아요. 4, 8화가 눈에 다 들어오지. 그죠? 여기 돌파할 때 4. 야, 근데 막판에 삼성화재 밀었네. 이런 포지션 포인트 넣은 거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 돼요. 도움 되니까 들어오셨겠지만. 잠깐만, 한동님도 보면 부지런하셔. 그죠? 야, 제가 인천에 갔었어야 되는데 그날. 좀 더 남자로서 딴 거 떠나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좀 더 서로 알아가면 좋은데, 그죠? 딴 거 떠나서 정말 그 인연을 중요시한다, 그 마음이 참 저는 좋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람한테 마음을 쉽게 안 열긴 안 열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되게 마음을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저도요. 근데 그건 그렇고 요거 밑으로 쳐질 것 같은데 일단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이, 공공 오면 또 때릴 거예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요새 진짜 감 많이 떨어졌어요. 요새 거의 안 했거든. 그러니까 감 많이 떨어졌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거 아랫골이 너무 많이 타는데. 11시 20분.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저항이라고. 여기 지지권이 뭐로 바뀌었다? 지지해야 되는데 깨지면 저항으로 바뀌니까 위에가 튕겨 내려오죠. 잘 가던 게 안 깨져야 돼. 이렇게 잘 가야 돼. 이렇게 잘 가야 돼요. 다른 분 8분 계신 분들 1분 눌러보세요. 이거 주식하고 똑같아요. 선물이긴 하지만 여기서 안 깨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쳐졌죠 이렇게. 그럼 거의 추세 거의 끝났어. 가도 1공 가도 밀리고 여기 첩첩산중입니다. 66.00 여기서 잘 못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매도로 전환했어요. 아까 돈 100만원 깨지고 있을 때 보고 그냥 그 다음부터 안 본 분들은 야 말로만 나불나불 하더니 뭐 별거 없네 이렇게 하고 나갔을 수도 있겠네. 그죠? 그 상관없어요. 저 이순신 장군의 말씀 가슴 깊게 새기고 있는 게 있는데, 전장에 나서는 무장은 항상 등 뒤에 화살이 꼽힐 거를 각오하고 가야 된다. 이런 그 비슷한 내용인데 아주 정확한 워딩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처 입고 다치고 깨질 각오하고 주식해야지. 난 절대 깨지면 안 돼. 그렇게 마음먹으면 마음먹을수록 더 안 돼요.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아무도 1번 안 누르네. 한동님 빼고. 상관없어요. 자, 마지노선 비슷한 60일 깨지잖아요. 5분봉에 밑으로 더 열려요. 76. 그러면서 반등해도 또 튕기게 내려오고 하다가 이제 여기 77, 여기가 30분봉에 21선이기 때문에 여기죠. 그러니까 다 매치돼요. 30분봉에 21선은 5분봉에 121선. 그럼 무슨 말이냐, 5분봉 하나만 컨트롤해도 상관없어. 근데 왜 이거 열어놨느냐, 긴 추세를 보기가 좋잖아요. 그죠? 여기 얼마 안 보이잖아. 근데 30분봉으로 하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열어놨고, 1봉, 1분봉 다 열어놓은 이유 있습니다. 자, 끝까지 1분 안 누르는 굳은 심지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 1번 눌러보십시오. 자존심 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하고 얼굴 익혀가지고 손해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 제가 채팅방 초대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한 댓글 남겨야 한동님도 다 저하고 방송 이렇게 보면서 꾸준하게 들어오시고 댓글 남기고 하니까 같이 팀이 된 거 아닙니까? 채팅방 팀. 그죠? 용수님 아까 들어오셨죠? 그죠? 계속 계셨던 거예요? 야, 만약에 그렇다면 채팅방 후보로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으죠. 이게 분봉매매예요. 분봉매매. 이거 지금 움직이는 속도가 5분에 한 번 움직이는 이 속도가 1봉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서 트레이닝이 충분히 돼 있으면 나중에 주식할 때 아주 부담 없어요. 원식님 반갑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손도 빨라야 돼요.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76까지 보고 갑니다. 네, 닥터K가 직접 기타 연주한 겁니다. 닥터K 가수 출신이잖아요. 옛날에 서면을 좀 주름 잡았거든요. 부산에 서면 있어요. 남포동하고 통기타 딱 들고 라이브 무대도 하고. 아유.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딱 오니까 올라가죠. 닥터K 특기입니다. 이거 지지저항. 여러분들 어디에서 끊는가 잘 배워놓으시면 좋아요. 주식할 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왜? 어디서 서고 어디서 밀릴지 알면 그거 주식 다 아닙니까? 지지받는 데서 사고 저항받는 데서 팔면 주식 끝 아닙니까? 이거 잘 파악해내고 내가 정립한 원칙대로 잘 지켜내는 것,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거 힘들어요. 다 알고도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다 생각해봤을 겁니다. 공감하실 거예요. 매수 주문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끊었어요. 자, 여기 일봉을 가장 최우선 해야 됩니다. 저 완식님 제가 채팅방 초대한다 했는데 사이판에서 보실 정도의 열정이면 제가 초대한다 했습니다. 지금 제가 메일 보내놨을 거예요. 아마 보내놨던가? 메일 확인해 보세요. 메일 확인했다 안 했다? 확인했으면 1번 눌러보세요. 확인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들어오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들어오는 법 메일 남겨놨어요. 메일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고 있으면 있다 한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월요일날 들어오세요. 자, 여기 일봉이 여기 뭡니까? 저항이에요. 크게 일봉을 먼저 봐야 돼. 여기 지지권이죠? 지지권이죠? 지지했다가 탁 밀렸는데 들어올렸는데 깨졌죠? 이게 뭐로 바뀐다?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쉽게 못 가는 거예요. 47이죠. 66.47. 66.39 가가지고 밀렸어요. 여기가 저항대인 거예요. 저항대. 그죠? 그러면 적당하니. 그리고 여기서 5분봉에서 말씀드렸어. 1, 2, 3, 4, 5. 거의 파동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만큼의 폭? 야, 또 리얼한 강이 들어간다. 여기서 여기만큼 폭 해봤자 요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근데 슈팅, 그죠? 그럼 깨지면 매도로 전환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깨지면 매도, 주식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 사서 여기 깨지는 순간 매도,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채팅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공부 많이 되고요. 아,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괜히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의가 있는지 꾸준함이 있는지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판에서 보셨다 했잖아. 물론 잠깐 지나가다 봤을 수도 있는데 아 그 성의가 어딥니까? 제가 뭐라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시고 한 팀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의 리드는 할지 몰라도 많이 존중하고 서로 팀이고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방하고 비교를 아예 하지를 마세요. 다른 들어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른 방하고 비교를 하지를 마세요. 아무나 안 뽑아요. 그러니까 직장인이시면 30분 봉 하시면 돼. 30분 봉 이거.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90 정도 오면 때릴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 시간 있어요. 오늘 그만해도 상관없어. 94만원
많이 못 벌었는데, 그죠? 아유. 무슨 말인가 하면, 카카오 가지고 계십니까지? 카카오 가지고 계셨죠, 저번에. 직장인이기 때문에, 여기 부근 11만 8천원 정도 사셨을걸? 제 머리가 좀 좋거든요. 카카오 11만 8천원에 가지고 계셨다. 지금도 가지고 있다. 아니면 그 이유 상황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 머리 좀 됩니다. 깔때기 하면 되고. 팔았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직장인이면 화장실 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5분 봉을 대응이 안 돼. 그럼 30분 봉 하시면 돼요. 30분 봉. 화장실 1시간에 한번 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돌파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뜨면 못 따라가. 그죠? 그럼 다음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는데 적당하니 포인트 넣는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이잖아요. 그럼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시간 한번 봤는데 아침에 10시에 화장실 갔다. 여기면 감수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직장인이니까 약간 밀려도 여기서 사고, 그러니까 비중 조절 잘 해야지. 한 30% 이상 사지 말고 여기서 5% 들어가고 여기 눌려주면 5% 들어간다. 다음 화장실 갈 때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30분 한번 정도는 체크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30분에 한번 정도는, 그죠? 어떤 분은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회사 내에서 핸드폰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럼 못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30분에 한번 핸드폰 못 보게 하는 그 정도 회사 잘 없잖아, 그죠? 그러면 추세 딱 돌려내면 들어가고 적당하니 30분에 한번 체크한다 생각하고 적당하니 대응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너무 마음 푹 놓고 있지 마시고 30분에 한번 체크. 아침에 딱 봤는데 돌파했다. 사. 우리 오전에 바빠가지고 뭐 프로젝트 때문에 회의하고 바빠서 못 봤다. 근데 다행히 올라가 있네. 홀딩.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출장 갔다 왔는데 외국 출장 갔다. 예를 들면 여기 와 있다. 그럼 던져야지. 어쩔 수 없잖아. 그죠? 그러면 약간 수익 내지는 뭐 비스비스.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출장 갔다 왔는데 여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좀 밀리면 살 것이냐 아니면 여기 사고 밀리면 밀리는 거 인정하고 왜 많이 떴기 때문에 약간 인정하고 여기서 약간 고점인 거 인정하고 밀려라. 밀리면 그러면 네 또 더 사준다. 그래서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30%씩 안 때리고 5%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일 끌고 가면 적당하니 여기서 샀다 치자 15% 아닙니까?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더 싫었다 20%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샀잖아요 15% 아닙니까? 적당히 여기 깨질 때 팔면 수익 난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30분 봉이 더 신뢰도 높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아이고 팍 떴네. 다행이네. 일단은 11만 6천 원에 다섯 아 11만 6천 원 8천 원인 줄 알았는데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바닥바닥 그리는 거 직장인들 하면 안 돼요. 와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보고 여기서 팍 드는 이유도 있어요. 뭐? 여기 있잖아. 여기 30분 봉에 21선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죠. 30분 봉 이거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수익 더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5분 봉으로 하면 빠르게 대처는 되는데 시그널이 잦다고요. 그러면 잘못하면 주식인 경우 상관없어요. 선물 옵션은 양방향으로 다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매도도 때려도 된다고요. 그러면 잘못하면 물리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30분 봉에 21선 올라탈 때 사고 21선 깰 때 던지면 큰 무리 없어요. 20일 올라탄 게 정배열로 돌아서고 20일 올라탄 게 거의 여기잖아요. 여기는 빠르긴 하지만 여기도 살 수 있어. 그죠? 정배열로 거의 돌아내다시피 했는데 여기 정도 살 수 있는데 깨질 때까지 들고 있으면 아직 안 깨졌어. 그거 나중에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닥터케이 주식 기초 강의
그러니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2가 20일 올라타면 사고 20일 깨지면 던지는 건데 20일 안 깨졌어요 거의. 30분 봉을 하면 상당히 수익 납니다. 직장인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정배열 20일. 자, 3분만 휴식합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종목 상담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모의 투자예요. 실제 아니기 때문에. 윤수님은 아까 제가 초반에 시작할 때부터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계속 계셨다면 대단하신 거고. 궁금한 거 올려보십시오. 종목, 매수 단가, 매수 시점 그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 저항, 그러니까 지지였는데 깨지면 여기가 타이밍인데 사실은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건 좀 추격이에요. 여기 지지권이 있긴 있는데. 5,6까지 빠질 수 있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이라고 있어요? 잠깐만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래 꼬리 막 달잖아요, 그죠? 알겠어요. 엔지캠 맞아요? 맞다. 정확한지 안한지. 맞다. 얘기해 주세요. 요것만 마무리하고 볼게요. 이거 아래 꼬리 좀 단다고 매수 방향? 노입니다. 노. 밑도 처진 거 보세요. 반등하면 매도 때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 말은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주식을 샀다. 왜? 쭉 빠지는데 양봉 서서 살 수 있잖아요. 별로 좋은 포인트는 아닌데 여기 지지권도 있다 해서 샀는데 밀렸잖아요. 다시 올라오면 청산해내야지. 여기서 다시 매수하고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있네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왜 멈추느냐?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는 여기 지점은 또 지지권이거든요. 그래서 30분봉, 5분봉, 1분봉, 1봉 다 펴놓은 겁니다. 그런데 추세가 위에 가가 두드려 맞는 밑으로 헤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방보다는 지금 하방으로 보는 게 맞아요. 현재 여기 깨진 순간 이해되시죠?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장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완전 단타예요. 스캘핑. 장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한 9만 원만 먹자 이거예요. 왜? 5틱, 10틱 안에서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닥터K가 장중에 일봉에서 여기 가서 적당히 팔아먹고 여기 와서 사서 다시 치고받고 하자는 게 그냥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거 체결될 가능성 상당히 있네.
하나 뺄게요.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런 데서 잘해야 되거든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짧게 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뭐 이거 100만 벌어놓은 거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긴장 늦추면 안 됩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양봉 쓴다고 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지금 추세 좋게 가다가 깨지면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우상향 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정도에 들어갔던 게 모양은 조금 다르긴 한데 현대건설 이런 게 쫙 올랐다가 여기 인근에 이제 눌림목도 아니죠. 상승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급하게 빠진 그런 경우에 매수해서 잠깐 반등하는 거 먹고 나온 적 있거든요. 그러나 잠깐 먹는 거지 추세가 여기 우상향 지속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1분 봉에 보면 벌써 뭐 물론 조금 저점 부위긴 합니다만 하락폭 상당해요. 그리고 여기 반등 시도 나와도 90 이상 강하게 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20일 60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60일이 거의 지지 저항선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거의 기준이에요. 기준 지금 조금 핀트가 안 맞는데 왜냐하면 여기 횡보가 많기 때문에 좀 안 맞는데 여기 선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추세선이라고요. 60일 깨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60일이 거의 추세선이에요. 여기서 반등하면 그나마 20일간 헤딩하고 밀려도 60일 올라오고 양봉 서고 이중 바닥 다시 올라서면 추세 유지. 근데 팍 깨지고 반등해도 못 간다는 게 넥 라인. 모가지 따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가지가 따이고 나면 올라가 봤자 밀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여기서 매도하는 게 낫기 때문에 주식으로 따지면 매수할 때 만약에 하자면 여기가 깨지면 손절한다는 각오 가지고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 이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네. 좀 잘못하면 토해내게 생겼어요. 생각대로니 반갑네요. 그죠? 얼마 83,500원. 어? 부러졌네요. 그죠? 8월 초 여기네.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 괜찮아요. 그러니까 8월 초 같으면 아주 괜찮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양이 거의 지금 현재 이러한 비슷한 모양이 셀트리온이거든. 셀트리온이요. 그죠? 약간 다르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닥터K가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셀트리온 여기인 건인데 이렇게 올라가고 눌림목 주고 다시 갈 때 이때 사자고 저는 지금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처질 때 이런 때 던지고 던졌다가 지지되면 다시 담아놓고 하자고 하는데 셀트리온 주주들에게 상당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매수 타이밍 오랫동안 지켜봐서 그런지 몰라도 83,500원이면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 올라타고 결론적으로 나쁘진 않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좀 빨랐어요. 그죠? 여기 정도 어저께 정도 사는 게 사실은 맞아요. 정석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가지 분석이나 본인이 그동안 매매를 많이 했든지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일단 이렇게 하락 추세 돌려냈고요. 자, 이렇게 지지되는 거 보고 올라탔으니까 별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셀트리온으로 따지면 25만원 권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잘 올라탔다. 그러면 이 군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느냐. 93,000원 잘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요.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근데 오늘 제법 크게 올랐어요. 이것도 바이오하고 아마 관계 있지 싶은데 여기를 돌파하면 10만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일단 그건 가봐야 되지만 자 강하게 양봉 세우면서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네요. 그죠? 거래량이 너무 없고 와 기관이 막 쓰러답네. 외국인도 좀 아 기관 여기죠. 그러니까 기관의 외국인에 관심이 있으니까 일단 양호 수급도 좋아.
그럼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목표 여기를 돌파하면 10만 인근까지는 가능하다. 자, 만약에 눌림목 적당히 주면 상관없고요. 눌림목에서 너무 강하게 음봉 크게 이런 거 떨어지면 무조건 던져야 돼요. 절반 이상. 그리고 여기서 지지될 때 다시 올라타면 절반 팔았던 거 다시 매수.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할때 사고 팔고 하다가 돌파하면 계속 홀딩. 여기를 깨지 본인 매수가 밑으로는 잘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일단 매수 잘한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좋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봐야지. 아,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구님도 들어오셨고, 야, 오늘 이러다가 개모임 하겠습니다. 종목 상단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고, 적당히 수익 나고 있으니까 적당히 끊고 종목 상담할게요. 많이 벌고 중요하지 않아요. 모의 투자입니다. 모의 투자. 감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까지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올리십시오. 올리시고, 잠깐만요. 올리세요. 상관없어요. 또 빠질까봐 걱정했다. 뭐가요? 본인 종목이 이럴 때 8월 초에 샀으니까 갔다가 밀리는데 또 빠질까 걱정됐다. 근데 이거 올라갈 가능성 좀더 높아 보여요. 이거 무슨 어딥니까? 코스닥이네. 아, 코스닥이면 좀 그렇긴 한데, 코스닥이 수급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기간이 막 쓸어 담잖아요. 별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일단. 내일 큰 음봉 떨어지면 절반 청산하고, 적당하니 다시 들어갔다가 삐리삐리 하면, 아까 하는 거 봤죠? 적당히 끊고 나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작정 들고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70대 30으로. 왜?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했거든. 여기 이렇게 빠졌으면 밑으로 처지는 게 맞는 건데, 시장 쇼크라고 판단되고요. 시장 갈때 같이 올라가. 그럼 좋은 거예요. 기관의 외국인 사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간 종목도 아니에요. 9만짜리예요. 그러면 그렇게 잡주도 아니에요. 그러면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일단은. 야, 뭐라고 했죠? 반등해봤자 여기 밀릴 거라 그랬어요. 왜? 넥라인, 모가지가 따있기 때문에 따이면 어떻게 된다? 반등해도 밀리고 다시 가는데 또 저항받죠? 이런 거 간과하지 마시라니까. 근데 중장기랍시고 이런 거다 간과하면 되겠습니까?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언제 뭐 월드컵 때? 다음 월드컵 때? 장난하나 진짜. 아유. 다음 월드컵 안에 대표이사가 이상한 짓 하든지. 꼭 그렇단 거 아니에요. 회사 이상해가 망하면 어떡하는데 자기들 책임져요? 시그널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 위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고 팔아라 한다고 디스하고 앉았어요. 아유, 참. 답답해, 답답해.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1분봉 별로 볼 필요 없어요. 선물 옵션은 볼 필요 있는데, 5분봉 정도에서 컨트롤하면 되고요. 안심은 못하겠어요. 지금 수익 난거좀 토해내게 생겼는데.
KT는 별로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를 사세요. 차라리. 지금 살만해요. 삼성전자 현대차를 사서 배당도 주고 나중에 아들 대학교 갈 때까지 들고 가보세요. 그게 손실나 있는지.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야, 삼성전자 제가 이야기하니까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거든요. 엄마 좀 삼성전자 사라. 아이고 살걸. 내가 16만원 할 때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얼마 갔습니까? 280만 갔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들고 그렇게 가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말 많이 할 거니까 이거 조용히 하고. 아무거나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고점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 아니에요. 우리나라 1등주를 저점 부위 적당한 데서 사면 분명히 올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제가 포트폴리오 꾸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채팅방 회원들이 우리 대표선수 지우폼 해가지고 직장인 모드예요. 그래서 직장인 모드로 제가 지금 포트 구성한 겁니다. 적당한 종목들, 업종 대표주, 누구나 아는 종목, 우리나라 1등만, 삼성전자, 삼성화재, 현대차, LG화학, 네이버, 실리콘웍스. 지금 차트 보고 있으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 1등 회사 아닙니까? 업종에서 적당할 때 들고 가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 삼성전자 한 44,000원대 사면 아들한테 물려주세요. 나중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중간에 부침은 있을 수 있어요. 적금 들듯이 20만원 하겠다 그랬잖아. 제가 기억 다 해요. 머리 제법 좋아요. 저 20만원짜리 한다 그랬잖아요. 22만원만 하라 그랬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적당하게 사면 된다. KT 같은 거 사지 마세요. 안 좋아요. KT 별로 안 좋아요. 배당주 1등이 꼭 삼성전자라기보다는 그만큼 성장성, 모멘텀 여러가지 봤을 때 배당 많이 주는 기업도 있긴 있겠지만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더 좋은 거잖아.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삼성전자 현금 배당 통지 왔다. 저도 옛날에 현대중공업 이런 거 배당 통지 오고 그랬어요. 잠깐만요. 이거 조금만 보고요. 야, 여기서 까락까락 하는데. 잠깐만요. KT 2002년에 42,000원. 지금도 가지고 있다. 제가 말하는 게 SK텔레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KT 별로예요. 제가 보기에. SK텔레콤하고 유플러스하고 연락이 가고 있거든요. 그죠? 닥터K 벌써 이야기했어요. KT 막 그만해요. 별로예요. 4만원 샀다 했는데 아직까지 28,000원이잖아요. 그죠? 별로입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완전 심야 방송이네 오늘. 그죠? 아, 야, 이 반도하면 많이 토해내는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 토해냈네. 아유. 일단 됐고요.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종목 올렸던 거 챙겨볼게요. 일단 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중요 안 하겠지만 플러스 맞습니다. 됐어요. 저는 오늘 연습 많이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동영상 안 올릴게요. 괜히 올려봤자 그렇고 나중에 엉뚱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야 헛소리 하지마 닥터케이 플러스 난 거 봤어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왜 까진 거 안 올리냐, 아까 마이너스 된 거 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비엔지 스틸 우량주 61,000원 화요일.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현금 배당. 얘들이 4월 그건가? 그것도 아닐 텐데. 어쨌든 46,000원. 46,000원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원식님 BNG 스틸 BNG 스틸을 61,000원. 61,000원이요? 맞습니까? 잠깐만요. 아, 우량주. 깜짝 놀랐네. 안에 앉아. 아, 배. 잘못 적었네. 비엔지 스틸 우량주를 61,000원에. 오, 잘 사셨네. 이번 주 화요일 여기서 사셨다는 거잖아. 야, 짬상가하고 난리가 났네, 그죠? 아마 스틸이니까 철강 계통이죠, 그죠? 철강은 남북 경협하고도 관계 있고, 그죠? 매수 단가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죠? 61,000원이니까 나쁘지 않고. 자, 올라갔는데 저항 받고 윗골이 좀 달고 있어요. 내일이라도 조금 처진다 절반 던지세요 일단. 그리고 많이 처진다 싶으면 다 던지고요, 다시 눌림목 주는 67,000원 내지는 65,000원대 다시 매수. 오케이? 괜히 먹은 거 토해낼 필요 없어. 솔직히 오늘 절반 던져야 돼. 여기 이해되십니까? 절반 던지고 어떻게 한다?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 밑에 65,000원 오면 다시 팔았던 거 다시 들어가는 게 분봉 매매 하는 그 기법으로 여기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말로만 하냐? 말로만 안 한 거 보셨죠? 잘 가고 있는데 많이 올라갔는데 단기 고점 인근에서 언봉 막 떨어지면 던져야 돼 절반. 그리고 다시 여기서 20일 지지하는 거 보고 올라타면 다시 절반 샀으면 여기서 이만큼 손해도 안 보고 먹고 다시 들어가 평균 단가 낮아지고 올라가면 다시 차익 실현. 다음 어떻게 하느냐, 월요일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여기 올라가잖아, 또 밀리잖아, 또 팔아 절반. 그리고 밀리면 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오케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5G, LG U+ 끝내주기 가잖아요. 닥터K가 통신주하고 남북 경협이 주도주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여기 환동님도 LG U+ 적당히 한 7%인가 정도는 먹은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갔어야지. 몰라, 들어갔는데 솔직히 이야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번에 만났을 때 먹은 거 있어요 이러면서 이야기 안 했다 이러는데 이야기 하셔야 돼. 그죠? 그래, 닥터케이 거품도 좀 물고 그러지. 여기서 딱 사가 한7% 먹고, 자, 적당히 끊었다면 여기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돌파할 때더 추가. 그리고 여기서 던지고 밀릴 때 뭐로 갈아탄다? SK텔레콤. 그죠?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여기 어떻게 사지는가 하면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 전이죠. 유플러스 여기서 적당히 사서 들어가서 딱 던진 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이에요. 여기서 던지고 뭐로 갈아탈 수 있다? 8일 전인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유플러스 갈아탄다고요. 아주 유플러스 팔고 SK텔레콤 업종 내 순환매,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할수 있다니까요. 왜? 다 돌파해내고 끝내주게 가고 눌림목 주고, 여기서 앞에 전일 좀 크게 밀리긴 했으나 아래꼬리 달고 반등하잖아요. 사는 거예요. 밑으로 밀려봤자 다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있기 때문에 20일, 240일, 60일, 120일 다 돌려냈어. 그럼 안 죽어요. 카카오가 옛날에 이랬거든요. 반등하고 못 샀으면 눌림목 주면 사면 된다고요. 볼까요?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87,000원 이야기했거든요. 올라갔는데 못 샀죠? 눌리면 여기서 사면 된다고요. 이거하고 SK텔레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원래 카카오 정말 퍼펙트하게 잘 맞췄어요. 정말 퍼펙트하게, 진짜로 100% 맞췄어요. 정말 어디 가면 서고 어디 가면 올라가고 전부 다 맞췄어요. 앞에 방송 보면 딱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U+ 들고 가가지고 여기 사서, 여기 인근에서 한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지지되니까 사서 적당한 여기 음봉 떨어진 거 팔아야 돼. 그러면 팔고 난 다음에 보니까 SK텔레콤이 업종 내에서 조금 후발 주자 비슷하게 LG U+가 가장 강하게 갔는데 업종 내 순환매란 게 있다 그랬지? 돌파하고 눌림목 줬네. 아래꼬리 다네. 여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경험을 많이 쌓으시고 하시다 보면 될 겁니다, 아마. BNG 스틸 우량주라 그랬죠. 예. 공매도의 영향. 자, 주식시장이 불합리해요. 왜 불합리한 줄 아십니까? 특히 왜 제가 해외 선물 하는지 아십니까? 잠깐만 보고요. 될거 없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날 거예요. 지금 12시 넘었고 그만해요. 왜 크루드 오일을 하느냐 하면, 낮에 제 일이 있기도 있지만 낮에 해외에서, 아, 근데 국내 선물 옵션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불합리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기관 외국인이 큰 자금 가지고 개인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개인들은 오버나잇 하기 힘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선물 옵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큰 자금 없으면, 몇십억 안 들고 있으면 오버나잇 하면서, 그러니까 추세대로 들고 가면서 하룻밤 이렇게 오버나잇 하기 힘들다고요. 그러면 장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에 한 시간, 그 다음에 오후에
한두 시간 빼고 나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오버나이트 하면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에 다 녹아내리고 상당히 불합리하고 공매도 우리 개인들이 공매도 하기 쉽습니까? 아니에요. 공매도 과열 종목 이런 거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거 공매도 과열 종목이라고 나온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신라젠 여기 인근부터 벌써 공매도 과열 그런 거 다 나왔어요. 지금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왜 사사사사 이야기 안 하신 줄 이야기 안 한 줄 아세요? 뭐 외국계 좀 잡히고 하지만 여기서 공매도 때린 애들이 적당히 차익실현 충분히 했으니까 몇 프로 났어요? 13만원이 45,000원 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걷어들이는 겁니다. 추세도 아직까지 상승 추세 못 돌려냈어요. 그런데 막 달라들거든요. 올라가서 다행히 잘 돌파하면 좋은데 여기서 비실비실해가 처지면 또 안 좋은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왜 관심있게 보자 하는가 하면요. 여기 강력한 저항대 돌파했거든요. 강하게 눌림목 주는데 여기 내려오면 한번 생각해 볼라 했는데 거기까지 기회도 안 주네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한번 감당해 보겠다 그럽니다. 한번 밀어보겠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려 했는데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언제 나오겠습니까? 추세가 하락 추세로 꺾인 거 내지는 너무 상승이 과다. 단기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2017년도에 14만 하던 게 60만 갔어요. 46만 올랐습니다. 3배 넘게 올랐잖아요. 그죠? 3배 정도 올랐네. 1년만에 3배 올랐는데 뭘 바랍니까? 30%도 아니고 300%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 인근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한 이후에 여기 정도에서 공매도 때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지금 빠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매도 불합리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매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상승 초입에 들어가고 고점에서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공매도 과열 종목이 상한가 매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 지금 하는 이야기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접근하면 안 돼요.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가격대, 적당한 상승 초입에 들어가면 공매도의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공매도는 과열돼서 하락 방향으로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돌파하는데 여기서 빠질지 안 빠질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데 공매도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공매도가 들어온다는 거는 많이 오른 종목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연락이 올라온 종목들 이런 것들이 공매도가 들어온 것이지 단기간에 막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몇 프로 올랐습니까? 19,000원에서 114,000원 올랐어요. 19,000원 빼면 5배 올랐어요. 공매도 타겟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 인근에 샀으면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수 포인트는 상승 초입에 해야 되고 고점에서 안 따라가면 공매도에 타겟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방송 종료하려고 합니다. 잘 주무시고요. 일요일날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아침 11시에 닥터K 방송
예정돼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일요일 오전 11시 종목 상담 및 분석 한다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성함 잘 기억해 놓겠고 밤늦게까지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